네, 안녕하세요. SH 인재개발원장 윤영호입니다. 그동안 5일 동안 수업을 받으시느라 너무 힘들으셨죠? 그 마음의 상처도 제법 있으시라고 보는데요. 이 코로나19라는 이 부분이 저도 참 힘들게 만드는 교육 과정이 된것 같습니다. 원래는 30명씩 해서 거기 계속 나오던 부분에 관련된 그 질문사항 중에 하나, 고급적으로 큰 틀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진행한 30명씩 이렇게 교육하는 계획을 짰었는데요. 우연치 않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서 주거 서비스라는 코딩에 관련된 기본 과정을 이렇게 급조로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를 많이 가지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주거 서비스에 관련된 주거학자 10분, 아마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분들이 3시간 동안, 생애, 이렇게 3시간 동안 풀로 강의하신 적은 거의 없는 부분이셔서 오시자마자 가서 거의 초죽음 상태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이런 DB가 된 부분이 추후에 플랫폼에 올려서 반복해서 볼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고요. 지리사항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보를, 자료를 가졌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데 그 자료가 약간의 대비 성격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에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반적으로 전락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고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 질까 합니다. 이 모든 자료는 발표자 소속 기관하고는 약간의 의견이 다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주거 서비스 기본 과정에 관련돼서 OT 때 설명드린 것처럼 주거 서비스의 역사적 배경이나 개념 쪽에서 보면 이러한 부분에 하성규 교수님이 하셨던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하성규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주거 복지와 주거 서비스의 전반적인 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렸던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반복해서 들으시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셨던 제1강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답변 자료 같은 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차후에 심화 과정 때좀 고려를 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 주거 서비스 개념과 체계에 관련된 부분은 강성주 교수님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앞에 하성규 교수님 하셨던 건 정책과 제도 큰 기반 쪽에서 봤다면 강순주 교수님께서 하신 부분은 주생활에 대한 주거에 관련된 큰틀 프레임에서 아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실제 주거생활 서비스에 관련된 운영 지침안을 최초로 만드신 게 강순주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사적 히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좀 이야기해달라고 했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질의도 추가로 다음 심화 과정 때 고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 서비스 공공에 대한 주거 서비스 정책에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4개 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관련된 이거 주거 서비스 정책에 관련된 김혜성 박사님이 하셨던 부분은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와 연계해서 주거 서비스와 정책과에 관련된 공공에 관련된 부분은 많이 다루는 부분이셔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던 거고요. 이러한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 중에서 좀 시간 관계상 많은 걸 답변 못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심화 과정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의 주거 서비스 지원과 현황이라는 큰 틀에서 본 부분에 대해서는 권우정 교수님이 하셨는데, 이 권우정 교수님이 하셨던 이 부분은 권우정 교수님은 노인 주거학 전공이시고요. 그다음에 주거 복지에 관련된 주거 복지 검정 사업단, 그다음에 주거 서비스 NCS 이런 부분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 배경을 상당히 많은 부분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반복해서 보시면 좀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된 질의도 차기 심화 과정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3섹터의 주거 서비스 사례와 전망, 이 부분은 제1섹터와 제2섹터에서 제3섹터 역할론에 관련된 부분에서 서비스 사례를 상당히 최병숙 교수님이 했었는데 이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디에서 들어볼 수 없는 내용들이어서 여러분이 반복해서 좀 들으셨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심화 과정 때 고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외에 대한 공공 서비스, 공공 주거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경영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내용에 대해서 정리했던 건데,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해서 이 부분은 아마 박경영 교수님 어디서든 디테일하게 설명할 기회가 없었던 부분을 혼신을 다해서 설명이 다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이해 안된 부분은 아마 반복해서 좀 들으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을 아마 고려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질의도 다음 심화 과정 때 고려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시장과 변화, 주거 산업에 관련, 주거 서비스 산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김댕래 박사님이 하셨는데, 실장님이 하셨는데, 이 부분 주택 산업과 연계해서 서비스와 주거 서비스 연계된 부분을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특히 금융과 연계된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려했었던 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건 주거 서비스, 그다음에 주택 산업 서비스, 건축 산업 서비스 연계된 것 같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할 수 있는 키워드를 좀더 던져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질의도 다음 심화 과정 때 고려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주거 서비스 산업 사례와 전망이라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나오는 우리 장동 대기자님께서 하셨던 부분은 실제 주택과 부동산, 주거라는 큰 틀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아마 설명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뭐한 부분이 주택시장의 어제와 오늘, 내일이라는 큰 틀에서의 과연 주거 서비스 실사례가 어떻게 되는가 소개하면서 향후에 소비자에 대한 선택 포인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키워드에 생각해 보시고 향후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면 주거 서비스에게 좀 가까이 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질의도 한번 심화 과정 때 한번 다 고려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주거 서비스 오늘 했었던 김찬호 박사님은 멀리 춘천서역까지 아침 새벽에 오셔서 하셨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주거 서비스에 관련해서 최초로 일본의 서비스와 이 서비스를 한국의 여건상에서 어떻게 접목하고 산업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도 최초로 고민했던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아마 디테일하게 그 솔직한 심정의 내용들을 아주 이야기했던 거고요. 이건 점처럼 어디에다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배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향후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끝났던 민간 주거 서비스에 관련돼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질의 내용에도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국내 주거 서비스 산업에 관련 사례와 시사점, 이 부분은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대우와 그 다음에 K 리마크빌리 두 개의 사례를 아마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실감나는 부분이 제법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했던 박지원 부장님께서 하셨던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주거 서비스가 실제 뉴스테이와 연계시에서 공적인 방법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게 실제 주거 서비스한 부분이 민간 베이스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 생태계로 구성해 갈 거고, 그 프로그램에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다양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아마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는 항상 서비스가 있고요. 그 서비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사례를 설명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련된 질의 내용도 다음에 심화 과정 때는 좀더 고려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관련된 우리 김상현 팀장님이 하셨던 부분에 관련된 실제 지금 KT 리마크빌리에서 진행됐던 부분에 관련돼서 국내에 큰 틀에서 좀 봐달라고 했었고요. 그 주택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다음에 국내 시장에서 주거 서비스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산업에서의 성장과 진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례, 그다음에 시사점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분이 한번 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 내용도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도 고려해서 심화 과정 마련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이 과정들 전부 다가 실제 현장과 같이 접목하면서 느끼고 가져야 될 부분인데, 불행하게도 코로나19라는 부분이 상당히 저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에 참여했던 여러분들을 항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커뮤니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코로나에 대한 약간 여유가 있다면 저희가 KT 인마크빌이나 대우나 여러 가지 뉴스테이에 관련돼서 방문할 기회를 가져서 한 번씩 겪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에 향후에 저희가 하반기에 주거 서비스 코디에 관련된 심화 과정 중에 과정 어떤 부분이 지역 코디네이터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과정을 마련해서 여러분과 한번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5일간 30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고생 속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